지금 11시이고 짐 싸가지고 새로 잡은 숙소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짐이 좀 많아져가지고 토트넘에서 뭐 옷 산 거랑 뭐 해가지고 왠지 이제 잘 안 들어가. 어떻게 하지? 캐리어를 좀 더 큰 걸 사서 지금 캐리어 버리고 가야 될지 고민이네. 오케이. 그리고 오이스터 카드 충전해야겠다. 숙소에다가 짐 놓고 체크인 시간 3시고 지금 시간 12시여서 오늘은 노팅힐 거기 영화 어제 재밌게 봐가지고 거기나 한번 놀러 가볼까 합니다. 근데 그 숙소 웨스트민스터 있을 때는 지하철이 거의 뭐 1, 2분마다 왔는데 여기는 그 바깥 지역이라 그런지 열차가 별로 안 와. 그래서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되네. 그 숙소 좋은 거였어? 라이튼 숙소가. 아무튼 서울까지 있으려면 싼 데 있어야지. 형 지금 여기 노팅힐 게이트 옆 앞에 포크벨로 마켓 나오자마자 표지판 있네. 이거 따라서 걸어가 보는 걸로. 사람이 그리고 이 엉킨이 따라서 가면은 포토벨로로 어? 여기다 트라벨 북숍 근데 책은 안 팔고 기념품만 파는데?
좀 더 가보자. 빵집 냄새 미쳤는데? 이따 이거나 먹을까? Can I get in inside it? Can I get in inside and to eat? Yes. Okay. Later. Later. Okay. Thank you. 들어가서 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따 가서 한번 먹을까 봐. 여기가 파이브 가이즈. 어? 스타벅스. 스타벅스 옆에 그 블루문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다. 지나가다가 어느 유튜버가 보여가지고 전에 그 같이 축구 보던 분이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맛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여기 가게마다 자기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것 같아. 포토벨로점은 뭐 포토벨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거 시켜서 먹으려고 합니다. 나오면 사진 찍고 먹어보는 걸로. 여기는 이제 영국 자연사 박물관. 그러니까 얼코트에서 커피 좀 먹고 쉬다가 자연사 박물관으로 왔습니다. 무료라 그래서 좀 늦게 와도 그냥 부담 없이 시간 없, 뭐, 할 거 없으면은 여기 좋을 것 같아요. 무료면은 지금 시간이 3시 49분인데
3시 49분에 돈 내고 박물관 구경하면 좀 시간 아깝지? 돈 아깝고. 근데 무료니까 그냥 맛배기를 한번 보고 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음에 또 와도 되니까 쓱싹 보고 갑시다. 그리고 여기 자연사 박물관 앞인데 내 뒤에 가는 새끼 낙쟁이야. 아, 말이 안 하네. 내가 지금 약간 마리아나 냄새가 어떠냐면은 담배 냄새랑 다르고 뭐라 그래야 돼? 하수구 냄새? 그 런던 지하철 타면은 지하철 역 사이에 끼익 하고 이제 쓸 때 좀 나는 그런 냄새.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역겨운 냄새가 있어. 여태까지 여행한 데 중에 런던이 제일 마약 그 길거리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 대낮에도 뭐 그냥 어? 지 담배 피듯이 그냥 길방하고 다니고. 그냥 공원 같은 데 가도 아 잔디 냄새 좋다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마약 냄새 나고. 아무튼 박물관이나 가봅시다. 이쪽이 박물관 여기로 가야 되나? 5시 50분까지라서 지금 4시니까 다 나오는 사람들이. 이것도 뭐 공룡 화석인 거 같은데? 요 가운데 요 빨간 문을 닫아 놔가지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있네. 자연사 박물관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고래 화석으로 귀 한번 빡 죽이고 시작하네.
맘모스 화석. 일단 동물 화석으로 시작하네. 가운데 보면은 저기 다인인 것 같은데? 레갈로 싸울 수 있다. 와. 이거 뭐야? 아, 트위킹은 또 꿀. 미쳤다. 이구와 녹음. 와. 움직이네. 포유류관인데 와, 끼리가 이렇게 8분의 1 사이즈로 만드는 거. 아래 턱에 있는 애가 있고 저런 3방향으로 나있는데 이빨이 그 위에만 이제 우리가 아는 그리고 맘모스 같이 생긴 이게 맘모스네. 2층 버스 사이즈. 방금
뮤지엄 다녀왔는데, 박물관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네. 아, 내가 스미소니언 정도를 기대했었나봐. 처음에 노래만 되게 압도적이고. 아이 시끄러. 고래만 압도적이고 나머지는 그냥 쏘쏘. 그래서 지금 딱 문 닫을 때 나왔는데 5시 지금 45분? 아, 다 볼 수 있었어. 조금 늦게 갔는데도. 일단은 다음 일정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숙소 앞에 있는 펍에 와가지고 메뉴 중에 잉글랜드 스타일로 뭐 있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맥주도 그냥 너 골라달라고 해가지고 라거 말고 히트에일인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자. 엄청 맛있는데? 이따가 가마츠치? 그거 주문했는데 한번 그것도 나오면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래는 고기고 위에는 계란이 올라와가지고. 햇맛이 너무 맛있어. 엄청 짜다. 짠 햇맛.